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. 카나리아 바이오고 드디어 바로 또 감사 보고서가 나왔죠. 어제 제가 영상 찍을 때그 호재 뉴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나왔다. 그래서 그 코멘트를 드렸는데 어제 호재를 던진 이유가 이제 오늘 바로 좀 의도가 좀 파악이 되는 그런 패턴이 나와줬고 오늘 장중에 밑으로 한번 또 강하게 흔들었죠. 정말 어마어마한 롤러코스터를 오늘 보여줬는데 하락으로 VI 꽂고 또 이때 올라올 때 VI 또 걸었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거의 뭐 VI를 만들었다. 위에 그 아래로 한번 위로 한번 이런 식으로 보여줬고 제가 어제 그 이야기 드렸던 거는 이런 식으로 찍고 올라오는 반등턴 오후장에 위쪽으로 올라와 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아래로는 24,000원, 뭐, 그 다음에 요 하한가, 요 종가라인, 요런 구간을 밀지 않으면은, 뭐, 지금은 흐름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, 바로 또 감사보고서 이슈가 나오고, 지금 시간에가 바로 또 상한가에 갔죠? 세종메디칼도 따라서 가더라고요. 지금 세종메디칼도 시간에 상한가를 좀 다듬은 것 같은데, 확실히 뭐, 한 가지 걸림돌이었던 그게 치워졌기 때문에, 이제는 3만원 위쪽으로 지금, 그 시간의 종가 3600원이거든요. 근데 3600원보다는 확실히 더 뜨겠죠. 지금 고가 라인이 32,000원이기 때문에 이러면 내일 시가 포지션, 시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일 뭐 바로 슈팅을 이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잠깐 뭐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소화를 좀 해주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내일 좀 중심이 시장에 한번 중심에 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립니다. 이거 누르시고 무료체험 신청 누르신 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해드리는 무료체험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죠. 피하실 분들은 피하시고 즐기실 분들은 즐기시고 일단은 차트의 흐름을 볼때 거래 정지의 종목들이 보여주는 그런 패턴은 명확하게 아니기 때문에 즐기실 분들은 비중만 잘 조절하시고 그냥 편하게 뭐 홀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수익을 뭐 챙겨 가시거나 이렇게 즐기시라고 영상에도 어제 제목을 좀 달아드렸죠. 근데 아마 심리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실 분들은 그러니까 비중을 너무 막 과하게 때려박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순간적으로 나오는 주가 변동폭에 잘못 버티는 뭐 그런 성향의 투자자라거나 그러면 오늘 밑으로 액션 줄때 손절했을 겁니다.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. 이미 이전부터 아, 나는 그냥 홀딩이야. 나는 이거를 그냥 좀 즐겨볼래. 이 정도 비중이면은 나한테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. 저희 회원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이미 원금 투자했던 거는 회수를 해놨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요거를 그냥 한번 좀 홀딩해 보려고 한다. 그러면은 사실 아무 문제 없죠. 내가 이미 올라오는 동안 수익 챙겨놓고 다 챙겨놓고 내가 초기에 투자했던 거 회수 다 시켜놓고 나머지는 뭐 이게 뭐 일부 손실 구간에서 팔아도 그거는 나한테 플러스인 거잖아요. 이미 원금을 빼놨으니까. 이런 포지션이 솔직히 가장 제일 좋긴 하죠.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니까. 그래서 제가 어떤 비중이랑 그 다음에 그 자기 포지션 구축해놓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건데 뭐 수익을 내일 또 바로 또 시가부터 뜬다라고 하면은 뭐 그분들 거의 다 이제 홀딩 하시지 않을까요? 특히나 원금까지 회수를 해놨다? 그러면 그냥 여지없이 홀딩이죠. 다시 뭐 밀려서 내려온다라고 해도 뭐 진짜 25,000원, 4,000원까지 내려와도 그분들한테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라는 이슈가 해소가 됐으니까 이제는 카나리아 바이오의 뭐 앞으로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장전에 뉴스가 나오긴 했거든요. 또 모처럼 그 대표 나은익 그 대표가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굉장히 길게 했더라고요. 그래서 아침에 그걸 쭉 읽어보는데, 뭐, 이전이랑 비슷하긴 해요. 이전에 비슷한 내용들 그대로 좀 확인시켜주는 느낌의 뉴스였고, 우리가,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, 뭐,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지금 당장 브레이크가 걸릴 만한 거는 뭐 없어 보이고, 임상에 대한 것들도 뭐 나쁜 뉴스는 나와주지 않고 있고, 또 긍정적으로 진행이 된다, 뭐 환자 모집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, 뭐, 미국에 뭐 어디 임상 그 관련 그거를 뭐또 하나 추가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주가로 반영이 되면은 뭐 주주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뭐 위쪽에 물려 계신 분들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존버를 하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우리가 그냥 마냥 버틴다고 이야기를 하는
그분들의 매수가까지도 좀 가주면 좋을 것 같고요. 내일 아마 이게 보통 시간에 상한가 올라간 종목은 뭐그 다음날 시가 강세 나오고 뭐 밑으로 음봉이 나온다거나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은 오늘 이제 호재에 대한 것도 크게 반영을 안 해줬고 그거는 사실 딱 하나거든요. 요즘에 감사보고서 나오는 순간부터 위쪽으로 그냥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종목들이 감사보고서 시즌에는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심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지금 당장 올라갈 상황이어도 브레이크를 그냥 걸어버리거든요. 근데 그 브레이크가 이제는 치워졌으니까, 장애물이 치워졌으니까 쭉쭉쭉 올라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초기에 이제 이야기 드렸던 목표가 뭐 다시 한번 34,000원 그냥 그대로 봐도 되겠죠. 내일 시가가 만약에 전고점 아래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뭐 조정의 턴을 뭐줄 수도 있겠죠. 내일 팔려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. 물론 시가가 좀 높게 뜰것 같긴 합니다. 그러면 이 높게 뜨고 뭐 바로 위쪽으로 올라간다거나 이러면 주주분들이 뭐 기대를 하셨던 예, 그런 액션도 충분히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뭐 혹시나 진짜 뭐 그냥 뭐 점으로 상한가 간다. 물론 그렇게 되면은 뭐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있으니까 내가 진짜 뭐 카날레바이오 너무 좋아 보였는데 이걸 팔고 감산보고서 때문에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회를 중간중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들어갈 때도 분명히 시가가 높게 뜰 거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매수할 그런 돈 그런 투자금은 남겨놓으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역시나 뭐 키움 쪽 이런 포지션 제가 조정 나올 때도 늘 이야기 드렸거든요. 추세는 이미 그저께 전환이 된것 같다라고 코멘트 27일에 한번 드렸었고 그 다음에 양봉 나오고 이 양봉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오늘 흔들었던 이유가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또 증명이 됐죠. 데이터는 생각보다 괜찮게 나와줬습니다. 흔드는 것도 다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만 흔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. 머릿속으로는 이거는 감사보고서로 딱히 문제가 될것 같진 않지만 감사보고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니까 이런 것들만 좀 주의를 해서 너무나 내가 소중한 그 금액을 여기에다가 몽땅 때려박는 거 이런 것들 자제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뭐 그대로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냥 홀딩 유지하셨던 분들한테는 내일 또 기대감을 한껏 올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 시간에서도 사실 바로 상한가를 간건 아니에요. 지금 다섯 틱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주긴 했는데 매일 시가 어느 라인에 뜨는지 그런 것들 보시면 될것 같고 시가 뜨고 밀려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내일은 뭐 떠서 바로 올라가거나 떠서 밀린다거나 해도 양쪽 다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니까 같이 또 아침에 주의 깊게 보시면 될것 같고 똑같아요. 그 매도에 대한 관점은 동일합니다. 내가 이런 조정 구간 맞춰가지고 또 한번 들어왔다. 적은 비중 혹은 비중을 좀 조절해가지고 다시 한번 나는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다 하신 분들 내일 또 시가 뜨고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하면은 중간중간에 뭐 소량일지라도 틈틈이 기분 좋게 매도에 넣으시면은 또 주말에 친구분들이랑 또 기분 좋게 뭐 술도 한잔 드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.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예, 그대로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혹은 내가 지금 매도를 못할 정도로 좀 물려 있다거나 그런 분들도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대단히 수고하셨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뉴스들이 바로바로 이어져 주면은 좋겠죠. 근데 오늘 장전에 나왔던 뉴스는 뭔가 뭐 구체적인 결과를 들고 온건 아니었어요. 그냥 대표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것들 위주로 얘기했으니까 지금 중국 쪽 이야기가 이슈가 한번 나왔었고 여기에 후속타로 다른 이슈들 좀 붙여주면서 추가적으로 쭉쭉쭉 올려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중간에 또 조정 구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내가 매수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타이밍 맞춰가지고 또 들어가면 다시 또 수익 볼수 있는 포지션 만들 수 있겠죠. 오늘 장중에 롤러코스터 어마어마하게 심했었는데 근데 이 구간도 사실 어제의 재탕 느낌이에요. 27,000원을 밀고는 대부분 또 바로바로 회복을 해줬죠. 27,000원 라인을 지켜주는 게 중요했는데 이 아래 구간에서 머물던 시간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고 어제의 거의 뭐 컨트롤 C, 컨트롤 V 느낌이었다. 하방 라인에 대해서 쉽게
위협을 안 했습니다. 이때도 그랬죠. 22,000원 뭐 잠깐 밀고 올려주고 이런 분봉 흐름들 제가 코멘트들 드렸으니까 오늘 대응하시는데 뭐 도움이 됐었으면은 예, 좋겠네요. 오늘 이 정도로 딱 마무리하면은 될것 같고 내일 시가 얼마나 뜨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중간에 또 중간중간 들어갈 수 있는 구간들 줄수 있으니까 지금 보유 못하신 분들, 매수 못하신 분들은 그런 타이밍 노려가지고 또 분할로 접근해 나가고 또 수익 챙겨 나가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.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카카오 채널 여기 영상 아래쪽에 링크 달아드리니까 누르시고 카나리아바이오 남겨주시면 사실 뭐 카나리아바이오 지금 시간에 뭐 상한가 가고 내일 주가 또 뜨고 하겠지만 이 외에도 다양하게 여기저기서 오늘 많은 업종들이 또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. 이런 것들도 같이 카나리아 주주분들도 이제는 기분 좋게 수익 챙기시면서 아 내가 이것도 매매해야겠다. 카나리아 지금 마음 편히 볼수 있잖아요 이제 그쵸?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마시고 같이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. 진짜 이번 주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